대구시가 학자금 대출로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을 위한 지원에 나섭니다. 대상은 대구에 주소를 둔 대구와 경북 소재 대학교 재학생이나 휴학생, 2018년 이후 졸업생으로 학자금 대출을 갚지 못해 신용 유의자가 된 경우입니다. 지원은 대구시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대구시 120 달구벌 콜센터로 문의하면 됩니다. 지난 5월 말 기준 대구에서 학자금 대출로 부실 채무자가 된 청년은 모두 870명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.